자, 이번에는 그 새로 나온 치트를 이용해서 할머니를 크거나 작게 할수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커졌을 때 죽으면은 다섯 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시작하기 전에 빅그레니. 자, 우리 할머니한테 가도록 할게요. 할머니한테 일단 죽긴 죽겠죠? 어이씨. 자, 한번 더. 왜, 또 어디 들어가? 할머니, 빨리 오세요. 할머니. 오. 할머니. 할머니, 저는 더, 전더 맞아야 됩니다. 할머니의 매를. 자, 이제 마지막, 자, 이제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죽으면 할머니가 그 커진 상태로 저를 그 뭐지? 지하실에 가둬가지고 저를 덮칠까요? 아니, 잡아먹는 건가요? 자, 이제 어떻게 될까요? 정말 기대가 되는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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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. 오, 할머니! 저를 먹는 건가요, 설마? 할머니? 뭐야, 먹는 건 똑같네. 크기는 똑같네요. 그 먹는 장면에서 크기는. 네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그레니 할머니한테 큰 상태로 한번 죽어봤습니다. 자,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누르시고요. 전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